히말라야 등반가 그레그 모텐슨이 쓴 세잔의 차라는 책을 보면 처음에 함께 차를 마실 때 자네는 이방인일세, 두 번째 차를 마실 때는 영예로운 손님이고, 세 번째 차를 마실 때는 가족이 되지. 손님에게는 친절하기는 해도 속내를 잘 드러내지는 않죠. 가족 같은 인연이 되려면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호락호락하게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바로 남극인데요. 여름과 겨울이 되면 이 남극에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명 펭귄 박사, 극지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이원영 박사를 지금 만나보시죠.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갑자기 남극으로 소환이 되었어요. 네, 여기 남극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남극에서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웬만한 추위는 추위 같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아 정말요? 지금 입이 말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거의 늘 내복 같은 것도 챙겨 입고요. 저는 남극에서 생활하신다고 하니까 네. 좀 많이 부러웠던 게 네. 남극엔 눈이 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이번에 눈 구경을 거의 못했거든요. 남극의 눈은 어떤가요? 막 깨끗하고 막 미세먼지 하나 없고 그런 거 어떤가요? 네, 그래요. 정말 너무 막 공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숨을 정말 크게 들이마시게 되고요. 저도 거기 있을 때 가끔 이렇게 눈을 퍼가지고 네. 물을 끓여서 네. 이렇게 차를 마시기도 했거든요. 아, 눈을 끓여서요, 그게? 네. 아니면 얼음을 이렇게 캐와서 그 얼음으로 밥을 지어 먹기도 하고. 그만큼 깨끗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곳이 아무래도 남극이니까. 네, 남극에는 펭귄이 정말 많잖아요. 요즘 펭수가 인기가 정말 많은데 펭수도 남극의 펭귄이잖아요. 네. 우리 박사님은 좋아하는 펭귄이 따로 있으신가요? 황제 펭귄 가장 좋아하고요. 펭수가 아무래도 황제 펭귄이다 보니까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황제 펭귄은 실제로 보면은 네. 정말 위엄이 있어요. 걸을 때도 아주 천천히 걷고요. 근엄함과 위엄이 느껴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 얼굴 자체가 워낙 이쁘게 생겨가지고 특히나 황제 펭귄이 살고 있는 그 번식지 주변은 항상 다 얼음으로 뒤덮여 있거든요. 네, 네. 하얀 배경에 그 노란 깃털과 그 까만색이 배합된 그 황제 펭귄을 보고 있으면은 여기 지구 맞나? 여기 다른 행성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반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네요. 그쵸. 자, 그러면 저희가 박사님에게서 펭귄 이야기를 더 많이, 더 깊게 듣고 싶거든요.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에서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고 있는 이원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펭귄의 행동 생태 연구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펭귄을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펭귄을 오랫동안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바로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인데요. 한 5살 때, 6살 때였나? 거의 기억도 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렇게 동물을 궁금해하고 자연을 좋아하던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을 저렇게 자주 들여다보고 관찰하는 걸 너무 즐겼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일을 하면서 계속 살면 어떨까? 그런 걸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었을 무렵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는 첫 해외여행지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남들은 보통 유럽이나 미국 이런 곳으로 배낭여행을 많이 갔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프리카 너무 가보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케냐에 있는 마사이마라 국립공원, 그리고 탄자니아에 있는 세렝게티 국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진짜 기린과 누, 홍학떼들을 보면서 너무 벅차올랐던 기분이 나요. 그곳에서 캠핑을 하면서 텐트를 치고 잠이 들었는데
뒤쪽에서 하이에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이에나 울음소리가 무섭다는 생각과 동시에 정말 짜릿하다. 정말 이곳이 정말 자연이구나. 이런 관찰을 계속하면서 앞으로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직업을 선택할 때쯤에는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자연 속에서 캠핑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구 반대편, 조금 추운 곳이죠. 남극에서 펭귄을 연구하고 펭귄을 관찰하면서 해마다 겨울이면 남극, 뭐 여름에는 북극 이렇게 오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남극 세종과학기지 전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바다가 맑죠? 이 시기는 바로 남극의 여름이기 때문에 꽤 따뜻한 편이에요. 기온이 영상 2도, 3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바다가 모두 녹습니다. 아주 따뜻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시기에 맞춰서 남극에도 여러 생명체들이 모여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펭귄이고요. 그리고 그 펭귄을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그 시기가 되면 세종과학기지를 방문합니다. 바로 이게 제가 하는 일인데요. 사실 아빠라고는 했지만 조금 못된 아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펭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요. 제가 펭귄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망을 들고 다니면서 펭귄을 잡고 그 펭귄한테 어떤 정보를 캐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 행동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과연 이 동물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런 행동을 왜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체를 포획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해요. 펭귄을 과연 어떻게 잡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펭귄은 사람을 겁내하지 않거든요.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막 괴롭히지만 않는다면 사람이 그 근처를 지나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남극은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볼 일이 없었어요. 그 펭귄의 조상들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대략 한 6천만 년쯤 전부터 남극에서 펭귄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인간이 남극에 도달한 시점은 불과 한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펭귄은 굳이 사람을 구별할 필요도 없고요. 겁낼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펭귄을 연구하는 거는 가장 쉬운 일 중에 하나예요. 그냥 가까이 다가가서 곶갈 같은 게 있거든요. 곶갈을 이렇게 씌워주면은 얘네들이 막 고개를 들고서 그 곶갈을 공격하려고 막 그럽니다. 그럼 그때 곶갈을 얼굴에다 이렇게 씌워주면은 눈이 가려지는 거죠. 그럼 잠잠해져요. 그럼 그때 이렇게 들고 오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뭐 간혹 가다가 좀 쉽게 포획되지 않는 녀석들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여기 사진에서처럼 좀 커다란 잠자리채를 들고 가서 이렇게 씌워주는 거죠. 그러면 잠자리채에 쉽게 포획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잡아서 제가 과연 뭘 하느냐? 바로 이런 일인데요. 뭘 달고 있죠? 바로 저 등에 뭘 달아줬는데 저게 바로 GPS라고 하는 위치 추적 장치예요. 그리고 머리에도 뭔가를 달고 있죠? 그 머리에 달린 거는 가속도계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행동을 측정하기도 하고 또 GPS에 담긴 정보를 통해서 이 녀석이 어디까지 갔는지 그리고 뒤에는 또 비디오 카메라도 달려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펭귄의 눈으로 본 물속 생활도 저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연구 분야를 바로 바이오 로깅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로깅이다 라고 하면 뭔가를 기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바이오 로깅이라고 하면 어떤 생물체의 몸에 그 기록 장치를 붙여서 대신 기록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바이오로깅 장치를 이용하면 펭귄의 어떤 정보들을 제가 굳이 열심히 따라다니지 않아도 펭귄이 스스로 가서 이제 정보를 다 모아온 다음에 저에게 건네주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동물의 행동을 아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수심 기록계라는 장비입니다. 여기에는 수압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달려 있어서 이 펭귄들이 얼마나 깊이 잠수했는지를 1초에 한 번씩 계속해서 기록하게 돼요. 얘가 언제 잠수했고 언제 잠수를 끝냈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젠투펭귄 등에 달아줬던 GPS 장치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등에 이렇게 달아주면은 한 하루 정도 제가 트래킹을 하는데요. 그 위치 정보들이 아주 정확하게 뜨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GPS 장치인데요. 또 마찬가지로 펭귄의 위치 추적을 할 때 사용되는 흔한 장비들입니다. 이런 게 펭귄한테 좀 해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펭귄의 몸집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벼운 장치랍니다. 펭귄이 보통
다크면은 3kg에서 4kg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지만 이 장치는 한 30g, 50g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펭귄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겁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이 녀석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제가 직접 촬영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이게 물속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척척척 하는 소리 들리죠? 이제 날개짓을 하면서 이제 수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지금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먼 바다로 나가서 이제 먹이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크릴이 있구나 라고 얘네들이 이제 알아낸 거죠. 이제 잠수를 시작합니다. 이때도 척척척 하는 소리 들리죠?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 한 40m, 50m 깊이대에서 지금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세로로 검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저게 전부 다 남극 크릴입니다. 크릴은 혼자 다니진 않고요. 저렇게 한번 있으면 저렇게 떼로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펭귄들도 같이 잠수했다가 저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잠수했다가 같이 또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저렇게 먹이를 찾으려고 얘네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사냥을 합니다. 지금 보이는 그래프는 지난 2007년도에 남극 세종과학기지 앞에 살았던 젠투 펭귄에서 얻어진 자료예요. 2007년도 1월 2일 날 이 녀석은 대략 한 오후 5시 넘어서 잠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50m에서 60m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였고요. 아마 저기서 먹이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텀 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한번 잠수를 해서 평행한 움직임을 저렇게 지그재그로 보이면은 아 여기서 먹이를 먹었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은 약 1분 정도 잠수 후에 다시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수면에서 한 30초 정도를 쉬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잠수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얘네들이 잠수를 몇 번 했구나. 그리고 또 머리 움직임을 아까 본다고 그랬잖아요. 머리 움직임을 보면은 크릴을 몇 마리 잡아먹었구나 하는 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다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펭귄이 아, 기껏 해봐야 뭐 1, 2km 정도 헤엄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저희 보이는 바로 섬이 킹조지 섬, 남극 세종과학기지가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 있는 펭귄들한테 GPS를 붙여봤더니 최대 60km에서 70km 떨어진 곳까지 헤엄을 쳤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60km에서 70km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인천 끝머리까지 갈 정도의 거리예요. 근데 그 정도의 거리를 뭐 아무런 뭐 어떤 이정표나 나침반 없이도 얘네들은 정확하게 먹이가 있는 곳을 가서 그 먹이 사냥을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녀석들은 먹이가 있다는 정보는 과연 어떻게 알아내는 걸까? 그리고 갔다가 어떻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까? 그것도 굉장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고요.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아마 냄새를 통해서 알아낼 거라고 알고는 있지만 과연 정확하게 그런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저희들의 가장 큰 관심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 녀석들이 60km, 70km 떨어진 곳까지 갔다가 오는 동안 한 열흘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열흘을 쉬지 않고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얘네들은 잠을 자는 걸까? 그러니까 열흘 정도를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헤엄을 치는 건지. 만약에 잠을 잔다면 우리가 꼬박꼬박 졸듯이 펭귄들도 그렇게 졸면서 헤엄을 치는 건지 그런 것도 너무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펭귄의 생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펭귄은 일반적으로 한 번에 한 개 내지는 두 개의 알을 낳아요. 한 개의 알을 낳는 펭귄은 황제 펭귄과 임금 펭귄 이렇게 두 종이 있고요. 나머지 펭귄들은 대부분 저렇게 두 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알을 낳아서 암수가 번갈아가면서 품어주죠. 그래서 암수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겉으로만 봐서는 저 젠투 펭귄이 암컷인지 수컷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하는 역할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한 부모가 품어주는 동안은 다른 부모가 나가서 먹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 녀석이 다시 돌아오면 바톤 터치를 하고 또 품어 둥지에 있었던 녀석이 다시 바다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번갈아서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부모 중에 한 녀석이 열심히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새끼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게 됩니다. 부모가 서로 잘 협력해서 양육을 하는 게 필요하죠. 지금 이 녀석은 태어난 지 얼마나 됐을까요?
한 3일 된 아주 뽀송뽀송한 솜털로 뒤덮인 젠투펭귄 새끼입니다. 갓 태어났을 때는 한 90g 정도? 100g 미만이에요. 아주 작죠? 그런데 이 녀석들은 계속해서 태어나자마자 어미와 아비로부터 그 크릴 새우를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릴을 얻어먹으면서 거의 뭐 하루가 다르게 커나가요. 그래서 몸무게를 재보면 그날은 100g이었다, 다음날은 200g, 또 다음날은 300g, 이렇게 거의 몸무게가 두 배로 막 증가하더라고요. 나중에 성장 곡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아주 급격한 수치로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는 100g이 채 되지 않지만 나중에 30일 정도 지나고 보면 거의 3kg, 4kg 이렇게 아주 배가 부르륵 나와서 부모만큼 금방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펭귄은 과연 짝을 어떻게 선택할까요? 제가 펭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펭귄도 상대방을 고를 때 외모를 봅니다. 특히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러하듯 암컷이 수컷을 선택하는데요. 바로 위에 보이는 사진이 임금 펭귄인데 임금 펭귄의 저 오렌지 빛깔이 아주 선명할수록 암컷의 선택을 잘 받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노란 눈 펭귄 같은 경우는 이 노란 눈의 색채가 선명하고 진할수록 상대의 선택을 아주 잘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선명도는 자기의 몸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해요. 지금 이 펭귄이 아주 자기가 몸 상태가 좋다라는 걸 상대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부리의 색깔이나 깃털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는 그 깃털 색깔이나 부리의 진하고 선명한 정도를 보고서 아, 이 녀석이 정말 좋은 녀석이구나, 나중에 좋은 짝이 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이 녀석들은 그래서 선택받을 확률이 아주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기가 좋은 녀석일수록 아주 다툼이 벌어지기도 해요. 제가 이 펭귄 번식지에서 관찰할 때 실제로 피가 튀기는 듯한 혈투가 벌어지는 거 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서로 막 부리를 물으면서 막 날개로 때리고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저렇게 좋은 짝을 얻기 위해선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사람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펭귄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짝과 아주 오랫동안 백년해로 하진 않습니다. 펭귄도 이혼을 해요. 그 한 번의 번식 시즌 안에서는 물론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지만 그 이듬해가 되었을 때 같은 짝을 고를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황제 펭귄은 이혼율이 대략 85%, 그리고 임금 펭귄은 75%.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턱근 펭귄은 이혼율이 대략 한 18%, 그리고 젠투 펭귄은 27%라고 알려져 있고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개체군에서는 지난해에 대략 이혼율이 50%까지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왜 펭귄은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할까? 그리고 왜 이렇게 종마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놓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가설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게 일종의 적응주의 전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펭귄은 부모가 이렇게 동등하게 양육에 참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새끼들을 키우는데 너무 많은 노력이 들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상대도 과연 노력을 했을까? 자기가 양육에 조금 참여하고 대신에 상대가 양육을 좀 더 많이 하고 하면은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는 에너지를 조금 들이고도 자손들을 많이 낳을 수가 있으니까 더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전략을 하다가는 아무래도 번식 성공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가 그걸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대는 이듬해 이 양육에 조금 참여했던 녀석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번식 성공률이 좋았던 녀석들에서는 이혼율이 좀 낮았어요. 하지만 번식 성공률이 아주 낮고 새끼들을 잘 키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듬해 이혼율이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짝을 선택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펭귄의 인지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펭귄이 똑똑하냐? 펭귄 좀 걷는 것도 좀 이상해 보이고 얘네 좀 멍청해 보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펭귄은 굉장히 좀 뛰어난 인지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젠투 펭귄은 제가 도망자 펭귄이라고 이름 붙였던 녀석인데요.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찍은 사진입니다.
왜 이런 무인 카메라까지 설치해놓고 이 도망자를 찍었느냐. 아, 제가 사용하는 바이오로깅 장치를 저 녀석에 이렇게 부착을 해줬었는데 이 녀석이 그게 좀 싫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저 펭귄을 잡으러 갔을 때 이 녀석이 계속해서 도망을 다녔어요. 제가 그 둥지에만 가면 항상 이 녀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죽은 거 아닌가 싶어서 저렇게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놨더니 무인 카메라 앞에 가서 저렇게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했구나. 그래서 그 이 녀석을 제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쫓아다녔습니다. 그 나중에는 정말 멀리서 한 100m 밖에서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뒤돌아서 다시 바다로 막 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펭귄 연구자가 아닌 다른 도둑갈매기 연구자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는 맨날 가서 쟤가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네가 가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바로 그날 가서 저 녀석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 도망자 펭귄은 인간 중에서도 이원영이라는 인간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원영이라는 인간은 좀 피해야 되는 인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제 친구가 대신 갔을 때는 저 인간은 처음 보는데 하고 경계심을 좀 누그러뜨린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개체 수준에서 인지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펭귄은 그걸 해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펭귄을 잘 구분하지 못했어요. 지금 제가 뭐 도망자 펭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나중에 저 펭귄을 다시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똑같이 생긴 녀석들 중에서도 한 개체, 특정 개체를 알아본다는 건 뛰어난 능력이 필요한 그런 거죠. 그리고 펭귄이 똑똑할 뿐만 아니라 호기심도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앞서서 펭귄은 사람을 그렇게 겁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은 가끔 먼저 사람한테 다가와서 호기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은 아주 어린 젠드 펭귄이 사람들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호기심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아마도 이 녀석들은 태어난 지 이제 한 달쯤 넘었을까요? 마치 사람들한테 다가와서 먹이를 달라는 듯이 저렇게 막 조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면은 그걸 또 이렇게 보고 같이 고개를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반짝이는 물체를 보면은 저렇게 가까이 와서 정말 품에 안길 듯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먼저 다가가진 않아요. 동물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다가가진 않지만 가끔 가다 저렇게 운 좋게도 연구자들한테 먼저 다가오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저런 모습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막 마음이 연구자가 아니라 그냥 펭귄을 좋아하는 하나의 펭귄 덕후처럼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마음이 막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녀석들은 마치 물속에서 헤엄을 치다가도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곤 했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아델리 펭귄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바다 얼음 근처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녀석이 헤엄을 치다 말고 제 앞으로 와서 너 뭐야?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뒷걸음질 치고 막 그랬는데 아마도 이 펭귄은 물 밖에 있는 인간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엄치다가도 물 밖에 있는 인간을 보고 쟤 뭐지? 하고 저렇게 가까이 다가온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헤엄치면서도 물 밖을 잘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한 물체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일단은 가서 저렇게 확인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엽고 예쁜 펭귄들이 지금 그렇게 남극에서 잘 살고 있진 않아요. 남극에 있는 빙하들이 빠르게 녹고 있기 때문에 펭귄은 저렇게 마치 섬에 갇힌 것처럼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남극 세종과학기지는 남극에서도 남극 반도 이렇게 조그맣게 튀어나와 있는 끄트머리에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남극에서도 온난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미국에 있는 파머 기지에서 오랫동안 그 연구를 해본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곳에서는 얼음이 어는 일수가 해마다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중위도 지역에서 느끼는 것보다 한국에서 느끼는 것보다도 남극에서는 그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한 해 한 해가 다를 정도죠.
그리고 남극에서도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위치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 여기는 뭐 남극 아직도 얼음 이렇게 많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남극에서도 지금 남극 반도 지역이 특히나 온난화가 빠르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다 얼음이 생기는 해빙의 면적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세종대지에도 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예, 제가 가보면 정말 그 변화를 아주 잘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제가 지난 1월에 남극에 있을 때 기온이 영상 10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남극에서요? 예, 근데 뉴스를 보니까 아르헨티나 기지 인근에서는 20도 넘게 올라간 기록이 이번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반바지에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정말 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이게 남극이 이렇게 따뜻해도 돼? 싶을 정도로. 그래서 가끔 펭귄들 보면은 입을 벌리고 혓바닥을 내밀고 있어요. 더워서? 네. 강아지들이 이렇게 열을 식을 때 이렇게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펭귄들이 헥헥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네들이 얼마나 더우면 이럴까 싶을 정도였고요. 아, 이런 변화가 세종과학기지에서 정말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남극반도에 있는 파머 기지에서 개체군을 쭉 오랫동안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결과를 보면 아델리 펭귄이 1975년도부터 약 90%가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 파란색 그래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파란색 그래프는 바로 젠투 펭귄입니다. 그러니까 젠투 펭귄은 오히려 남극반도에서 그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남극에 있는 펭귄들이 다 위험하다고 해놓고 이게 무슨 얘기냐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바로 남극에서도 이런 온난화에 맞춰서 어떤 녀석들은 좀 타격을 좀 심하게 받고 있고요. 또 어떤 녀석들은 남극 반도가 새로운 터전이 돼서 그곳으로 빠르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젠투 펭귄은 아델리 펭귄에 비해서 좀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녀석들이거든요. 주로 아남극권에 걸쳐서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 녀석들은 남극 반도가 점점 따뜻해지니까 이 살고 있는 곳을 점점 남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젠투 펭귄은 그럼 더 좋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젠투 펭귄이 원래 살던 곳, 젠투 펭귄의 원서식지도 지금 빠르게 막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떤 펭귄은 좋아지고 있고 어떤 펭귄은 나빠지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심하게 변동을 보이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극에 있는 여러 펭귄들 중에서도 가장 심한 타격을 입고 있는 녀석들은 바로 해빙 위에서 알을 낳고 키우는 황제 펭귄인데요. 황제 펭귄은 아까 보여드렸던 젠투 펭귄이나 아델리 펭귄과는 다르게 그냥 자기 다리에다가 알을 낳고 그 위에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 곧 집인 셈이죠. 그리고 이 황제 펭귄은 아주 독특하게도 바다 얼음 위에서 번식을 해요. 그러니까 바다 얼음이 곧 자기의 터전인 셈이죠. 그런데 바다 얼음이 어는 면적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난 50년 동안 벌써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약 2100년도에는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후손의 후손 즈음에는 황제 펭귄을 책이나 뭐 사진으로만 볼 수도 있어요. 아, 옛날에 저런 새가 있었지, 남극에 저런 펭귄이 있었대,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구전되어서 전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세종과학기지 근처에서는 제가 직접 눈으로 그 빙하가 소멸하는 걸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곳은 포터소만이라는 지역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은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빙하로 덮여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이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전부 다 육지로 바뀌었습니다. 과연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 제가 위성사진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난 1989년도부터 이제까지 위성사진을 보면 빙하 라인이 지금 뒤로 점점 빠르게 후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1년에 약 10m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남극에서 이제 연구를 한 지 한 6년 정도 됐는데 벌써 그 사이에 60m 정도가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면은 예전에 여기 얼음이었는데 다 어디 갔지? 하면서 이곳은 다 육지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드러난 육지에 다른 새가 와서 둥지를 틀고 이제 자기의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남방 큰 제갈매기
라고 하는 새인데 이 녀석들도 좀 따뜻한 곳을 원래 좋아하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니면 칠레 이 남쪽에 사는 녀석들인데 지금은 남극반도에서 저렇게 둥지를 틀고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남극반도가 과연 얼마나 따뜻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포토소만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마리안소만이라고 하는 지역은 1년에 20m에서 30m까지도 빠르게 빙하가 소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그곳은 이미 150m 정도가 빙하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지도가 바뀔 정도예요. 제가 갈 때마다 와 여기 또 바뀌었구나, 와 여기 또 없어졌어,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체감하고 큰일이다 걱정을 하게 될 정도로 너무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그 온난화의 원인이 바로 인간이죠. 그러니까 펭귄의 위기는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인간이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그때부터는 펭귄이 이용할 수 있는 그 펭귄의 먹이원이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펭귄과 고래, 물개의 주요 먹이원이 되는 남극 크릴은 바로 해빙 밑에서 사는 동물 플랑크톤이에요. 그 크릴이 그 해빙 밑에서 계속해서 번식을 해야 되는데 해빙에 줄어들게 되니까 바로 펭귄의 먹이원이 점점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과연 이 지구온난화 추세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상황은 좋지 않아요. 기후학자들의 예상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됐을 때는 2100년도에 지구 평균 온도가 4도에서 5도까지 상승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산업혁명 이후로 1도가 증가를 했어요. 과연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약속을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기후의 상승폭을 1.5도 정도로 막아보자라는 거죠. 이미 1도만큼 상승을 했으니까 앞으로 남은 건 바로 0.5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5도보다 더 상승이 됐을 경우에는 이 지구의 생태계가 어떻게 바뀔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아마도 많은 생물상이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기후변동이 일어나겠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하는 IPCC라고 하는 곳에서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는데요. 지난해 IPCC 보고서에는 바로 이런 얘기가 담겼습니다.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채식 기반의 식생활일 것이다. 우리가 만약 채식을 조금 더 늘린다면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씩만 채식을 한다면 온실가스의 25분의 1을 줄일 수 있다라는 예측치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채식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육류가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 양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소고기를 먹는다면 그 소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소를 키워야겠죠. 그렇다면 그 소를 키우는데 엄청나게 또 많은 곡식이 들어갈 거고요.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소고기 대신에 그 곡식들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많은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자나 고구마를 먹는다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채식을 여러분께서 실천한다 하더라도 사실 또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푸드 마일리지라는 개념입니다. 푸드 마일리지라는 개념은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밥상으로 오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거리를 여행했느냐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소비하는 많은 식자재들은 먼 거리를 여행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프랑스와 영국과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 본다면 한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푸드 마일리지가 가장 높아요. 하지만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생산물을 소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 정도의 푸드 마일리지 밖에 되지 않죠. 만약에 바나나를 먹고 아보카도를 먹는다면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어요. 바나나가 생산되는 필리핀에서 한국까지 먼 거리를 또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은 바로 이 푸드 마일리지라는 개념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좀 좋은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채식을 했으니까 온실가스를 줄였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역 농산물, 지역에서 만들어진 가까운 거리를 이동한 음식물을 먹고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였다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우리 행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사님도 지금 채식을 하고 계시나요? 채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고기를 안 먹으려고 한 지 이제 8개월 정도 됐어요. 그렇구나. 지난해 남극 기지 갔을 때도 네. 고기를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문제가 남극에 있으시다 보니까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펭귄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저는 펭귄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게 되거든요. 아, 혹시 4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니요, 무슨 날인가요? 4월 25일은 바로 세계 펭귄의 날, 월드 펭귄 데이입니다. 말 그대로 펭귄을 기념하자는 날인데요. 4월 25일로 제정된 이유는 바로 4월 25일 즈음에 펭귄이 이동을 시작한다라고 해서 과학자들이 전화를 좀 기념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해서 날이 지정이 되었고요. 사실 펭귄 한 마리를 살리자, 펭귄 한 종을 우리가 살리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결국 펭귄을 살리려면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늦춰야 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저감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구의 평균 온도를 낮추자라는 건데 그로 인해서 아마 펭귄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잘 모르는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새들도 살릴 수 있고 다른 곤충도 살릴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펭귄의 날을 기념하자라는 얘기는 사실 펭귄을 일종의 지표종으로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사실 그 이면에는 정말 지구를 살려야 되고 더 많은 동물들, 식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을 살리자라는 이야기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연 우리가 기후온난화 멈추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뭐 정부의 노력, 뭐 국가 간의 약속 다 필요하겠지만 우리 개개인의 노력 어떤 게 있을 수 있을지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위기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남극에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오늘 펭귄 박사님 만난다고 하니까 사세계 공동체 여러분께서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함께 볼까요? 펭귄 박사님, 펭귄은 날개가 있는데 왜 못 날아요? 펭귄은 왜 뒤뚱뒤뚱 걸어요? 네, 이 어린이들에 이어서 파주 청석초등학교 친구들의 질문도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파주 청석초등학교 펭귄을 사랑하는 어린이들입니다. 펭귄은 바깥에서는 뒤뚱뒤뚱 엄청 느리게 다니잖아요. 이렇게 느린 애들이 물속에서도 느린 걸까요? 북극은 최고로 추우면 영하 70도까지 내려가고 남극은 북극보다 더 춥잖아요. 이렇게 추운 북극, 남극에 사는 펭귄들이 어떻게 추위를 안 탈 수 있는지 궁금해요. 박사님 알려주세요. 펭귄은 더운 나라 아프리카에서는 살 수 없나요? 사실 집에서도 키우고 싶거든요. 집에서는 키울 수 없나요? 박사님 알려주세요. 네, 어린 친구들이 아주 네. 질문을 막 쏟아냈어요. 너무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해줬네요. 펭귄은 왜 날 수 없냐? 그리고 펭귄은 왜 이렇게 육지에서는 뒤뚱뒤뚱 하는데 물속에서는 빠르냐? 네. 얘기를 해줬는데 실제로 펭귄은 날 수가 있습니다. 펭귄이 날 수 있어요? 물속을 나는 거죠. 날개를 이용해서 물속을 엄청나게 자유자재로 날아다녀요. 펭귄들은 물속에 있는 물 입자들을 가르면서 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펭귄은 많은 새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그 잠수에만 특화된 조류거든요. 펭귄의 삶을 한 100이라고 봤을 때 그중에 한 80은 물속에서 보내거든요. 근데 한 80이나요? 20 정도만 이제 번식을 위해서만 잠시 무태 올라오는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그렇게 자유롭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친구가 펭귄은 추운 곳에서 어떻게 잘 살 수가 있냐 그리고 뭐 따뜻한 곳은 없냐 이렇게 질문을 해줬는데
추운 곳에서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얘네들은 아주 두꺼운 지방층으로 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깃털도 방수 깃털로 다 돼 있어서요. 아주 차가운 물속을 헤엄쳐 다녀도 이게 살 속으로 깊이 파고들질 않아요. 약간 이중으로 된 깃털인데요. 네. 겉에는 물과의 접촉을 차단하고요. 그리고 안쪽에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층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마치 우리가 이제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는 네, 것처럼 네, 네, 네. 이 녀석들도 아주 두툼하고 아주 질 좋은 방수복을 입고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따뜻한 곳에 가도 사실 펭귄들이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가면은 펭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적도 부근에도 있어요. 갈라파고스에 가면은 갈라파고스 펭귄이라는 녀석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20도가 넘는 그런 따뜻한 지역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남극에 있는 펭귄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깃털이나 그 지방층의 정도가 남극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고요. 이제 굴을 파고 살아갑니다. 둥지를 지을 때 이렇게 땅굴을 파고요. 네.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새끼를 낳고 키우고 그러는 거죠. 남극에 있는 펭귄과는 전혀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김혜원 씨가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퍼스트 펭귄이라고 무리 중에 가장 처음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이 있다고 들었는데 퍼스트 펭귄은 펭귄의 성격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가요? 퍼스트 펭귄, 이분 물 좀 아시는 분이에요. 전문 용어 나왔거든요. 네. 왜 레밍 같은 동물도 절벽 네. 위에서 한 마리가 뛰어내리면 다음 마리들이 막 뛰어내리잖아요. 펭귄도 좀 그런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사실 퍼스트 펭귄과 그 레밍의 이 이야기가 네. 사실은 좀 잘못 와전되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개념인데요. 네. 먼저 들어간 펭귄은 죽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퍼스트 펭귄은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경영 쪽에서 용기 있게 스타트업을 해야 된다. 네네네.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비유를 맞아요. 쓰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들어간 펭귄은 그 포식자한테 가장 먼저 잡아먹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성격에 따라서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그 펭귄은 가장 운이 없고 가장 힘이 없는 녀석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 무리해서 등 떠밀려서 네. 나갈 수도 네, 있네요. 네, 그렇죠. 그 얘네들이 실제로 물에 들어갈 때 잘 보면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툭 쳐요. 그러다가 이렇게 너무, 너무 여기가 예, 얼음이 느낌이야? 꽉 차게 되면은 네. 그러다 한 애가 툭 들어가면은 그때 우다다닥 하면서 다 들어가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퍼스트 펭귄은 사실 용기와 도전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제 자연에서는 좀 운이 없는 그런 녀석이라는 거. 완전 반대네요. 네. 자, 마지막 부산에서 김소리 씨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펭귄과 소리를 통해 의사소통도 시도하신다고 책에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의사소통이 있는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펭귄과 네.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다고요? 네, 펭귄들이 내는 소리를 제가 몇 번 따라해 본 적이 있어요. 젠투 펭귄이 내는 소리가 따로 있거든요. 네, 어떤 소리가요? 둥지에서 짝을 부를 때 내는 소리인데요. 네. 이렇게 고개를 길게 뻗고 웽웽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마치 이게 네. 관악기를 부는 것처럼 낸다고 해서 트럼펫팅이라고 불러요. 아, 트럼펫팅. 트럼펫을 불듯이 네. 소리를 낸다. 그러면은 너무 시끄럽고요.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그 소리가? 네, 그 소리가 아주 멀리까지 뻗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멀리 나갔던 짝이 너 이렇게 왜 하나? 빨리 와서 새끼 품어 나도 이제 빨리 나가야 돼 나 배고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근데 박사님이 그 앞에서 그 소리를 내면 애들이 좀 혼란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아,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아, 신경 안 써요? 아마도 안 비슷해서 그런가? 네. 쟤 뭐야 이랬던 것 같아요. 그 펭귄들도 보면은 같은 젠투 펭귄이라고 하더라도 개체마다 소리의 그 높낮이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통해서 얘네들도 아 저게 누가 낸 소리다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내 짝이 낸 소리인지 아닌지 단번에 알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펭귄이 먼 바다로 나갔을 때 이렇게 혼자서 먹이 찾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막 혼자서 돌아다니다 먹이를 잘 못 찾으면은 수면에서 가끔 혼자 소리를 냅니다. 와! 와! 뭐 이런 소리를 내요. 약간 오리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소리를 듣고, 이게 뭐야? 이게 펭귄 맞아? 네. 이랬었는데,
그런 소리가 나고 나면 한 1분 이내로 다른 개체들이 어디선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은 한쪽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과학 저널에 이렇게 발표한 적도 있는데 네. 아마도 펭귄들이 먼 바다로 나갔을 때 먹이를 찾으러 돌아다니거나 할 때 서로 어떤 접촉음, 컨택트 콜로서 그런 소리를 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늘 펭귄을 관찰하고 펭귄과 거의 함께 살다시피 하셨는데 한국에 돌아오면 펭귄 생각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언제 가장 많이 나세요? 아, 좀 직장 생활에 지칠 때? 일상 생활에 좀 치일 때? 네. 아, 힘들다 할 때는 좀 펭귄 생각이 많이 나고요. 그럴 때는 제가 컴퓨터에 이제 저장해놓은 이제 펭귄 사진 폴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좀 힘을 얻고는 합니다. 어, 이렇게 보니까 거의 뭐 펭귄에게 영상 편지라도 한번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가 음악을 네. 좋은 걸 한번 깔아드리겠습니다. 아, 예. 제가 재작년에 그 펭귄 마을에서 이름을 붙여준 젠트 펭귄이 있어요. 네. 그 엄마랑 아빠한테도 제가 이름을 붙여주고 한 두 달 정도를 계속해서 관찰한 적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 이름이 여름이와 겨울이에요. 어, 예쁘네요, 이름이. 네. 걔네들한테 한번 영상 편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름이와 겨울이에게. 네. 여름아, 겨울아, 잘 있니? 사실 여름이는 하늘나라로 갔잖아. 하늘나라에서도 잘 살길 바라고 겨울아, 너 여름이 대신 화이팅해서 넌 오래오래 잘 살길 바란다. 다음에 만나면 도망가지 말고 인사해. 안녕. 어, 여름이는 어쩌다가? 어, 제가 관찰하는 동안에 네. 어느 날 이렇게 사체로 발견이 됐거든요. 아... 아마 어떤 병에 감염이 됐거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인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결국 독립한 녀석은 겨울이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관찰을 하다가 뭐 사체로 발견이 된다거나 아니면 잡아 먹힌다거나 이러면 네. 마음이 굉장히 아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막 마치 제 새끼인 것처럼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그 죽은 여름이가 도둑갈매기한테 뜯어 먹힐 때는 네. 가서 막 도둑갈매기를 막 뜯어 말리고 싶었거든요. 네. 이게 결국 남극 생태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남극에 돌아가시면 꼭 겨울이를 만나서 인사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움은 적게 희망은 많이 푸념은 적게 호흡은 많이 미움은 적게 사랑은 많이 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당신의 것이다 스웨덴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하나같이 지키기 쉬울 것 같으면서도 정말 어려운 일들이죠 그래도 세상 모든 좋은 것을 공짜로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푸념하고 싶고 불만이 생길 때마다 호흡을 한번 가다듬고 이 속담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서세계 공동체 수미다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anuary 1st, 2018 I'm writing you now Anika Norlin from the remnants of a new year's eve Fog that slithers through the streets I'm trying to remember how